네, 안녕하십니까. 이병옥 골프학교의 뉴페이스 전효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고요. 조금 이제 골프와 관련해서 의지는 있는데 조금 몸이 따라주지 않는 고민이 있어서 이병옥 프로님께 좀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마침 또 3세판이라는 기획으로 저를 단 3번 만에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그럼 저를 좀 도와주실 이병옥 프로님을 모시고 제가 조금 도움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님 나와주세요. 네, 와, 어쩜 이렇게 진행이 깔끔하실까요? 와, 지금 우리 전효정님은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죠. B로 시작하는. 하지만 B가 좀 두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저랑 아주 관계가 깊은 네. 그쪽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워크샵을 갔을 때 2부 행사로서의 최고의 사회자로서 소문이 나 있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오늘은 차분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2부에서는 이런 톤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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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절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존에 저와도 인연도 있고 저희 구독자님이기도 하셔서 제가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병옥의 3세판! 3번의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진정한 골퍼로 만든다! 그런 기획에서 이제 첫 시작인데요. 지금 골프를 치는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2년입니다. 아 솔직히 계속 2년일 겁니다. 계속 내년도 2년, 내년에도 2년. 2년일 겁니다. 잘 그럼 우린 2년? 2년이 되는 2년이면 욕한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2년, 2년. 네, 좋습니다. 그러면 2년을 만약에 잘 치게 되면 확 그 숫자가 올라갈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잘 치게 되면 저도 솔직히 저의 구력을 얘기할 텐데 지속적으로 네. 2년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력 2년의 전효정 님. 그리고 제가 공 치시는 스타일을 아는데요. 파워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세 번 동안에 뭘 얻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파워가 좋을 것 같고 좀 체격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딱 골프장의 스타팅 하우스에 내려갔을 때 그 기대감이 정말 엄청나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첫 드라이버로 쳤을 때 그 온 주변 분들의 당혹감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 다시 쳐 막 그런 것도 있죠? 아니, 괜찮아요 이러고 지나가는 게 나 너무 속상하거든요. 맞아요. 마상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비거리를 늘려보고 싶은 게 제가 이번 3세판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요. 비거리도 늘리고 일단 첫 티샷을 할 때 떨지 않고 그런 자신감을 드릴 수 있는 목표를 향해서 제가 3세판을 진행을 해볼 텐데 저희 3세판의 특징은 레슨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나가지 않아요. 그게 숙달이 덜 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레슨을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저한테 와서 레슨도 받으시고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효정님과 함께하는 이병옥의 3세판 어떠한 결과를 보여드리게 될지 그 첫 번째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수인 이병옥 골프학교. 자 그러면 이제 레슨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과연 우리 전효정님의 정체를 모르잖아요. 네. 뭐 힘 얘기도 하시고 거리 얘기도 하시는데 드라이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쳐보시죠. 되게 긴장되네요 이거. 아 긴장되죠. 아무도 없는데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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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지금은 슬라이스보다 거리에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슬라이스 나서 밀렸는데 147. 와 좀 여성 시청자분들은 화나겠다. 여기서 뭘 얼마나 더 치겠다고. 하나 둘. 좋아요. 어우 좋습니다. 이번엔 150. 그럼 목표는 우리 한번 1차 목표는 한 170 가볼까요? 170, 180 한번 가보시죠, 뭐. 네. 네. 그리고 스윙을 굉장히 잘 배워오셨어요. 굉장히 잘 배워오셨어요. 그 스윙. 좋습니다. 그냥 평균 150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한 15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쵸?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드라이버를 쳤는데, 자, 잠시만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이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레슨에서도 많이 뽑아드리거든요. 저는 오늘 뭐 전효정님한테도 설명을 하고, 또 시청자분들한테도 설명을 하는데 이 골프채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클럽은 네. 그러니까 여러 표본을 통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퀘어라는 걸 그냥 회사 마음대로 정한 거거든요. 근데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요게 스퀘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전력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요렇게 닫아 놓고 쳐야 되는 게 스퀘어일 수도 있고 너무 손에 회전이 많은 분들은 요렇게 잡아야 되는 게 스퀘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은 딱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일부에서는 일단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닫아 놓고 잡아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지금 12시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11시. 10시죠. 근데 드라이버는 11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아이언은 괜찮은데. 그래서 이렇게 11시로 잡아 놓고 그립을 이제 정상적으로 돌려 놓고 잡는 거예요. 돌려 놓고 그다음에 스윙을 할 때 보면 공을 치기 위한 스윙도 좋은데
여기에서 나는 피니쉬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도 난 피니쉬는 그대로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끝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스윙하는 걸 보면 빡 치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피니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일단 밸런스 잡는 훈련이 먼저 필요하고, 하지만 지금 뭐 셋업을 보면 막 이렇게 숙여 있는 거 이런 건 나중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어드레스를 해보세요. 어드레스를 하면 똑같이 셋업 하시고 나오세요. 요렇게 11시 11시죠? 자 이쪽 카메라에서 보면 지금 11시예요. 그리고 잡으세요. 놔보세요. 11시로 놓고 잡으세요. 좋아요. 어? 어색하죠? 네. 어, 무지하게 세게 쳐보세요. 자, 하나 똑같이 하나, 둘, 빵. 빵. 좋아요. 잠깐만 잡고 계세요. 잡고 계세요.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 피니쉬를 그대로 해서 사람들은 마지막 모습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 지금 이렇게 피니쉬 보면 선수들 하는 것처럼 했지만 이거는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죠? 네. 어, 나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똑바로 서서. 아니, 이렇게 힘주지 말고. 그냥 똑바로. 응. 여기도 팔도 힘주지 말고. 여기 엄지도. 이게 그냥 딱 쓰세요. 그냥 이렇게. 어, 편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응, 그냥 딱 쓴다. 기울이지 말고 딱 똑바로. 그럴 때 밸런스가 제일 잘 잡혀요. 어, 알았죠? 그냥 나는 무조건 똑바로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자, 닫아놓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작게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 자, 저는 저랑 레슨 하시는 분들은 놔보세요. 어, 이렇게 잡으세요. 더 가져온다. 그렇지. 칠 때도 이 모양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지금 많이 달아놨습니다. 11시. 하나, 둘, 빵. 자, 치고, 괜찮아. 잡고, 피니쉬 서야지. 어, 그렇지. 그리고 위에서 그냥 목에다 대는 거. 팔에 힘주지 말고. 지금 손에 너무 꽉 쪘어요. 어, 그냥 늘어뜨리세요. 이렇게. 그렇지. 목에다 그냥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어, 무릎 붙이고, 그렇지. 무릎 붙이는 건 엉덩이만 더 돌아가면 붙어요.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다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개념이니까 편하게 가겠습니다. 덮어 잡고. 자, 그리고 손도, 그립도 지금 앞에 화면에서 보시면 굉장히 공을 말아 때리기 힘든, 거리 내기 힘든 그립이에요. 그래서 그립을 돌려 잡으세요 하면 늘 손가락으로 잡고 위에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뭐 T사에 장갑을 끼고 계시잖아요. 위에서 보이게. 타이틀리스트라고 하지 뭐 대단하다고 티사야. 자 다시 어, 비사 때문에 그래. 자 꽉 잡지 말고 자 닫아놓고 하나 둘 옆에서 빵 가만히 계세요. 와우. 피니쉬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목에다 대고 그렇지. 이제 155까지 나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구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도 보셨겠지만. 자 내려오셔도 돼요. 가장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병옥의 3세판에서는 막 셋업을 바꾸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설명할 수 있는 새가 없어.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원포인트 레슨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원포인트 레슨으로 뭘 고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3포인트 정도 가면 그 사람의 스윙을 크게 바꾸지 않고 잘 치게 할 수는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어드레스 해보세요. 그 힘이 무지하게 좋은 것 같아. 그 피니쉬 할 때는 정말 잠잘 때 막 눈 꾹 힘주고 주무시는 거 아니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11시 닫아놓고 여기서 보면 지금 클럽 페이스가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닫혀 있고 그 다음에 그립도 이렇게 잡혀 있던 그립을 이렇게 덮었어요. 두 개를 지금 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어색할 거예요. 그래도 힘주지 말고 세게 쳐보세요. 자, 처음에 힘 꽉 주면 세게 안 쳐져요. 가만히 계세요. 피니쉬 잡아. 여기서 중요한 건 딱 똑바로 서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피니쉬를 안 해본 거야. 그냥 이렇게 힘 늘어뜨리고 이렇게. 이것도 힘주지 말고. 그렇지. 이렇게. 편해요 안 편해요? 지금은 나아요. 너무 편하죠? 이걸 뭐라고 꽉 쥐고 있어. 다 끝났어. 자 가만히.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효정님이 굉장히 성격이 유쾌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격을 알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렇게 재미있게 막 농담하는 식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서서. 덮어 잡고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다 닫아놓고 잡아야지. 그렇죠. 자 하나 둘 옆에서 빵. 좋아요. 오 잘했어. 오 그러면 자 내려와 보세요. 제가 약을 두 개를 썼어요. 지금 슬라이스 때문에 거리가 안 나는 걸 드로우를 만들려고 약을 두 개를 썼어요. 첫 번째 약은 클럽 페이스를 덮어 놓는 거. 두 번째 약은 훅그립을 썼거든요. 그러면 클럽 페이스를 닫는 것 또는 훅그립을 잡는 것 중에 하나를 빼야 돼요. 그럼 거기서 노말 형태로 간다면 페이스를 정사로 놓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통 그립이 어색하니까. 네. 자, 여기서 다시 페이스는 그대로 두고요. 자, 잠시만요. 자, 페이스는 그대로 두고 약간은 그래도 닫아야 돼. 약간은. 그립이 어색하죠. 근데 저도 이렇게 잡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잡아요. 다시 더 손가락으로 잡아야 돼. 손가락으로. 아니요. 왼손 손가락으로 덮어 잡아야 돼. 어색하죠? 이대로 그냥 치는 거예요. 페이스는 똑같이 놔도 돼요. 이제 정상으로. 자, 놓고 하나, 둘, 빵. 그렇지. 공 보세요. 공 보세요. 공 보세요. 공이 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오, 들어오거나. 오, 되게 신기하죠? 되게 신기하죠? 일단 거리를 내려면 들어가놔야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립을 사실 바꾸는 건 굉장히 큰 공사예요. 바꾸는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멘탈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런데 클럽 페이스를 닫는 게 쉽긴 한데 저는 그걸 두 개를 다 써야 이 약을 이중으로 써야지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두 개를 쓰니까 확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빼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립을 바꾸는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이제 스스로 잡고 완전히 위에서 눌러잡는 식으로. 자, 그리고 좋아요. 갑니다. 하나. 그렇지. 공 파요, 공 파요, 공 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왜 슬라이스냐? 훅그립을 잡아도 내가 그립을 꽉 쥐고 있으면 이렇게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부드럽게 잡고 계시면 돼요. 왼손을 꽉 잡으면 로테이션이 안 됩니다. 자, 다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알지만 우리 전효정님이 잡으시는 거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놔보세요. 약간은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이 클럽이 그렇게 생겼어요. 자, 닫고 잡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굿. 다시 하나 쳐보세요. 다시. 중간에 잘라주실 거죠? 아니요, 편집 없어요. 네, 그럼요. 하나, 둘, 빵. 오케이. 또 다시. 자, 그립이 돌아가면 어색해요. 자, 갑니다. 조금 가까이 있을까요? 편하게 내가 주도적으로 칠 수 있게. 자, 닫아놓고 잡아야 돼. 헤드 열려있어. 헤드 열려있어. 닫아놓고 잡아야 돼. 그렇지. 약간은 닫혀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잘 맞겠다. 빵, 빵.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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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양질의 공이 나오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런 공은 스크린이어서 지금 142에서 멈췄지만 필드 가면 엄청 구릅니다. 지금 이 공은 160까지 굴러갈 수 있어요. 자, 닫아놓고 지금 많이 쳐보는 게 좋아요. 다시. 하나, 둘, 빵.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오,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 나고 있죠? 이제 156, 7까지 올라갔죠? 다시. 힘 별로 안 들죠? 지금 건 좋았어요. 다시 도포 잡고. 왜냐면, 미스 한두 개는 제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자, 하나, 둘, 닫아놓고 잡아야 돼. 아니, 헤드를. 약간. 그렇죠. 이게 정상 헤드예요. 하나, 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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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 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옥스윙으로 빠뜨려 드릴 텐데 공을 코앞에다 둘게요. 왼발 쪽이 아니라 코앞에. 똑같이 잡고 되게 어색할 거예요. 자, 하나, 둘. 잡고 계세요. 잡고 계세요. 잡고 계세요. 아주 잘 쳤어요. 또. 그리고 많이 쳐. 많이 치세요. 자, 자꾸 막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아니요, 그립 더 돌려 잡아야 돼. 그렇지. 그립. 하나, 예. 하나, 둘, 빵.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은 왜 계속 치라고 하냐면, 제 눈에 너무 오늘 레슨으로는 완벽하게 잘해요. 다만, 익숙해지라고. 다시. 뭐 여기서 했는데 또 뭐가 어떻고 그게 아니라, 지금 다 유효타예요. 다시. 하나, 둘, 빵.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레슨을 마무리할 건데 오늘 레슨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레슨 중에 일부.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확인을 하신 게 슬라이스 나던 분이 드로우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드로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클럽 페이스를 닫아놓고 치는 방법. 이래도 안 되면 그립을 더 훅 그립을 잡는 방법. 이랬더니 악성 훅이 나면 하나를 빼야 되는데 이때는 노말하지 않은 게 클럽 페이스를 닫은 거잖아요. 요걸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지금 주도적으로 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공을 갖다가 드로우를 칠 때는 느낌이 훅그립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립에 따라서 백스윙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평소에 잡았던 뉴트럴 그립을 잡으면 스윙이 위로 올라가요. 근데 훅그립을 잡으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스윙이 가요. 이렇게 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훅그립을 잡으면 스윙이 좀 플랫해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플랫해지겠죠? 그걸 갖다가 옆으로 들어가지고 빡! 그냥 옆구리를 한번 때려보세요. 연습 스윙. 살살. 잘 됐지 뭐. 그러니까 안 해봤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놓고 힘 너무 세게 주지 말고 원래 정면 카메라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스윙이 갔다가 빡 때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스윙은 왼손 스윙이 아니라 오른손 스윙이에요. 그러면 왼손 놔보세요. 왼손 놓고 때릴 때 이렇게 제꼈다가 오른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오른손. 이 스냅이 제가 3번 3세판 동안 드릴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예요. 스냅. 자, 쳐보겠습니다. 자, 스냅으로 연습 스윙 한번 해봐요. 살살 돌려놓고 왼손은 꽉 쥐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 스냅으로 빵. 그렇지, 스냅으로. 오른손으로 팍 그냥 턴다는 느낌. 무슨 뭐 돌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옛날 물수제비 뜬다거나 오른손목 제꼈다가 빵 옆에서. 그렇지.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딱 때린 느낌. 오른손으로 접었다가 빡. 그렇지. 옆에 때리는 거. 다시. 하나만 더. 뒤로 젖혔다가 제꼈다가 오른손 제꼈다가 오른손으로 빵. 그렇지. 쳐보세요. 오른손이 좀 이제 약간 의존이 되나요? 좀 닫아놓고 잡으세요. 자, 옆으로 보고. 자, 오른손으로 갔다가 빡 때리세요. 빡. 가만히 계세요. 자, 어마어마하죠, 파워가? 자, 땅에 깔렸는데 지금 156이에요. 다시. 지금 여기에서 현장에서 지금 티가 막 휠 정도로 이거 봐, 티가 휘었어. 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자, 여기서. 자, 아셨죠? 오른손이에요. 왼손 스윙은, 자, 왼손 스윙이 멋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전효정님은 다시 태어나야 돼. 왼손 스윙으로 이쁘게 치려면. 근데 오른손으로 치면 훨씬 간결해 보여요. 자, 갑니다. 하나, 오른손 젖혀 끼고 빵. 빵! 가만히 계세요. 때리는 맛이 어때요? 완전 달라졌죠? 땅에 깔렸는데 157이에요, 지금. 자, 다시. 우리 3세판에 지금 쇼부를... 우리 3세판에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 갑자기 제가 쇼부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하나, 둘, 젖히고 빵! 가만히. 어때요? 가볍고 지금 160 넘겼어, 이제 163. 어때? 괜찮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옥스윙의 컨셉이에요. 뭔가 좀 앉은뱅이 막 일어나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뭐 많이 할 필요 있습니까? 잘 될 때 그만둬라. 그게 이제 우리 이병옥의 리얼 레슨의 가장 핵심 방법이기도 합니다. 괜히 늘어뜨렸다가 또 안 되면 다시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효정님하고 첫 번째 레슨, 제가 오늘 말이 많았어요. 아마 시청하시는데 굉장히 시끄러우실 텐데 제가 레슨을 좀 시끄럽게 하는 편입니다. 오늘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되게 간단한 팁을 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구질이 바뀌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랬고 다음에 좀 더 잘해서 향상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부담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네. 네,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날로 먹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서 굉장히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교정되는 게 그립 돌리는 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을 바로 치는 모습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비당 대표, 그렇죠? 비당 대표 선수 전효정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량 브랜드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브랜드 대표 선수로 지금 저요! 하고 나오셨는데 제가 책임을 갖고 좀 잘 가르쳐야 될 텐데 앞으로 남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그 시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큰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이었고요. 네, 전효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